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막 20살이 된 남자 대학생입니다. 8월 31일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그대로 발목이 꺾이면서 펑 하는 큰 소리가 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대 끊어지는 소리겠죠. 사진 두 장은 사고 당시 발목 상태고 응급실에서 신발을 벗기고 찍은 사진입니다. 친구들 앞이라고 걱정될 것 같아서 안 아픈 척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쓰이네요.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센척하기 힘들 텐데 나 같으면 그냥 드러누워서 띵글띵글 할 것 같은데. 첫날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방법이랑 간단한 보조대 착용시켜 우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고 붓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붓기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전신마취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다리가 많이 부었을 때는 오히려 수술을 하면 안 좋아요. 붓기가 심한데 수술하면 그것 때문에 또 구액 주문이 또 안 왔던 게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애를 받으면서 발목 엑스레이를 봤는데 이제 복숭아뼈 다 부러졌네요. 안쪽 복숭아, 바깥쪽 복숭아, 뒤쪽 복숭아. 뒤쪽 복숭아 있는가래? 몰라요. 정형외과 의사들끼리만 쓰는 복숭아뼈인데 이게 이제 발목이잖아요. 이게 종아리뼈 발목이고 여기는 이제 비골이 없는데 비골이 이렇게 가느다란 뼈가 내려와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가 볼록 튀어나온 게 안쪽 복숭아뼈. 요 바깥쪽에 비골이 볼록 튀어나온 게 바깥 복숭아. 그래서 이걸 미디얼 말레올러스, 바깥쪽을 라테랄 말레올러스라고 그래요. 이게 앞에서 본 거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를 포스터 말레올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나사를 요거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 말은 이것도 부러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은 여기도 부러지고 이것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안쪽 바깥쪽 뒤쪽 삼각골절이라고 하고 인대도 끊어져서 다시 쉬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부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는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쪽 복숭아뼈하고 뒤쪽 복숭아뼈는 이제 스크루만으로 고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고정하는 방법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뒤쪽 요거는 저렇게 스크루로 고정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맞고, 안쪽은 이렇게 스크루만 두 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K와이어 해가지고 와이어를 받고 위에다가 또 와이어링 해서 텐션밴드 와이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수술의 중요한 거는 나중에 뼈가 붓고 나서 이 발목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부위니까 관절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절면을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관절면이 잘 맞춰져 있거든요. 잘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그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하시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근육이 빠지잖아요. 요거 발목 관절이 지금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무릎은 멀쩡하잖아요. 이 발목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쪽 다리를 전체를 안 쓰면 안 돼요. 대퇴사두근하고 이쪽 힙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허락을 받았을 때는 관절 범위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 어릴 때 저도 발뼈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풀고 나서 이거 회복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 해서 발을 담궈 놓고 하면서 이게 회복이 될까 과연 막 그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대가 어디를 다쳤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삐는 경우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삘 때 이렇게 많이 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바깥 복숭아뼈에 있는 여기에 인대를 다치거든요. 여기를 한번 다치고 나면 관절이나 인대에도 다 내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치면 그 세포들이 다쳐요. 그리고 100%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삐끗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또 삐끗하고 삐끗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좀 손상을 입어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 비골 근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페로니얼 머슬.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발이 이렇게 있죠. 그 발바닥이 밖을 향하게 하는, 운동의 동작이 크지 않아요. 발바닥이 밖을 향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면 이 종아리 바깥쪽에 쫙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지거든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삐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힘주고 한 10번 했다가 힘 빼고. 이것도 뭐 생활 중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벽 있죠. 발 바깥쪽 날로 벽을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건 저항 운동이 되죠. 비골근 이런 중요한 근육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꼭 시간 내가지고 저녁에 헬스클럽 가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근육을 만들고 멋진 몸을 만들려면 거기 가서 해야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 정도의 운동은 그냥 낮에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 전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박사님께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과 우측 무릎 성장판 유합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체크받고 있는 입니다. 압니다. 제가 누군지. 아, 진짜요? 알아요. 네. 저한테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니까. 러셀 실버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이제 러셀 실버 증후군이라는 게 그 편측 비대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좀 많이 크는 그런 그 현상을 좀 나타내거든요. 태어나서 만 6세 때 모 대학병원에서 일리자로프 수술로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를 동시에 7cm를 연장했습니다. 정기검진도 그 병원에서 받다가 만 10세에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아본 후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 확신 있게 수술을 권해주시고 또 수술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신 대로 수술도 너무나 성공적으로 되어, 그 후로 정형외과의 모든 문제를 박사님을 통해 체크를 받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나 존경하고 신뢰하는 박사님께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권총 사격 종목 학생 선수입니다. 근데 사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권총 무게가 1에서 1.5kg나 와, 그렇게 권총 무게가 1에서 1.5kg나 되는. 박사님 특전사에서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네.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한쪽 팔로 들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큰 수술들을 많이 받다 보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온몸의 근육통도 심하고 또 좌우 성장 속도가 다르다 보니 척추나 주변 근육의 밸런스가 쉽게 무너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체 컨디션이 이러다 보니 훈련이나 시합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적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힘들어하네요. 고1 사춘기 소녀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것이 고민이 많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격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싶은 불안감도 있을 테고, 인생에서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의 일부일 뿐이라고 등등, 제가 곁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 말이다 보니 그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 같다.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음과 몸이 힘들 때 위로가 될 말씀 부탁드려요. 며칠 전에 제가 그 TV에서 뭘 봤냐면, 유현진 교수님이라고 그 건축학과 교수님인데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되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분이 멘토링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을 해서 장학퀴즈처럼 하는 프로를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알아요. 퀴즈도 다 건축에 대해서만 퀴즈를 내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나이 때 저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깊은 지식을 쌓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저 학생이 진짜 저렇게 건축을 하고 싶으면 지금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딴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은 자기가 평생 할 거잖아요. 평생 할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만 파고 있는 게, 저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건축만 판다면 그거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 할 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오히려 다른 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때 다양하게 해보면 나중에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보는 눈이,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애살이란 말 알아요?
애살이? 애살. 애살이요? 애살. 애살이 있다. 이게 있다 이거 아니에요? 어? 투지가 있다? 아, 그치. 그런 비슷한. 그런 애살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죠. 좋은데 1등하고 금메달 따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사격을 한다고 해서 은소 인생이 사격으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길이 또 이렇게 가게 돼요. 열심히 하면 다른 길이 또 뭐가 보이고 그쪽으로 가게 돼요. 제가 왔던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의사를 하고 정형외과를 하고 정형외과에서 지금 제 분야 오기까지 요거를 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는 길이 생기는 그 순간들이 오거든요. 나는 사격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사격으로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커보면은 뭐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1등 못한다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실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좀 어릴 때는 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너무 힘든데 그쵸 그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앞으로 뭐 직장 고를 때도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막 이런 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단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떤 자격증을 따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중요하겠죠. 그 길을 선택하냐 안 하느냐가. 근데 그런 어떤 뭐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게 아니면 어떤 분야든지 가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는 그쪽 가서 열심히 부딪혀야지 그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환상적인 건 없어요. 처음부터 환상적인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어린애들이 좀 상대적인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저런데 나는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완화시키는 방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게 뭐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살다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뭐 소위 뭐 이랬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랬는데 이렇게 돼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뒤집히기가 힘들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누구보다 월급이 작다, 가진 게 없다, 못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뭘 내가 어떤 자세로 내 하는 일에 임하고 있느냐 그게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